우리 박모세인가요? 우리 지금 강의했던 친구, 네, 노래 불렀던 친구, 어머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 드려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어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후회하시는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는 은총의 시기, 축복의 시기, 회개의 시기, 사순절 제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돌아오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이 온전히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할렐루야. 예, 오늘 요엘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옷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찢어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엇이죠? 네? 마음 이렇게 어떻게 보이나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 그렇게 근본적으로 돌아서야 될 부분, 또 잘못한 부분에서 돌아서고 이제 온전히 누구에게 향하라? 하느님께 향하라 하고 우리를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시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쉽게 후회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 돌아와라. 그냥 거듭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회개한다는 것이 뭔가, 또 회개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그 늘 노래 했었나요? 늘 노래 한번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박모세 친구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항상 늘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늘 노래 같이 찬미하겠습니다.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사랑
오늘 아멘이라고 두 팔을 쭉 뻗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들은 두통,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부인병들, 암덩어리들 다 치유됩니다! 아멘! 아! 제가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 신부님은 혹시 개신교 신부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죠. 우리 신앙 고백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리고의 소경이나 하여라든 여인이나 또 가난 여인이나 다 예수님께 예, 정말 믿음을 갖고 나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 말을 믿고 그렇게 따라하시는 분들은 많은 치유의 은총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 하나!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눈을 다 한번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옷이 아니라 심장을 찢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자매님이 고해 성사를 보는데 그런 성사를 이렇게 보셨어요. 시부님 제가 개울에 갔다가 새끼줄을 하나 주워 왔습니다. 그래서 개울에서 새끼줄 주워 온 거는 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자매님이 근데 거기 뒤에 송아지가 한 마리 따라왔어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는 새끼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 따라온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 따라온 걸 고백해. 이거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형제 고해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100%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총의 성사, 축복의 성사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고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뭐 누구를 미워했다고 또 뭐 남편한테 뭐 이런 다른 것만 이렇게 본다는 진짜 본질적인 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순절 시기에 어떤 그 시부님이 이제 성당 마당에서 해가 떨어질 어스름한 시간에 묵주 기도를 바쳤어요. 묵주 기도 묵주를 들고 왔다 갔다 수단자락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성당에 강도가 든 거예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시부님 뒤로 슬금슬금 오더니 시부님 뒤에다 칼을 딱 들더니 걱정 마세요 시부님 걱정 마세요 가진 거 다 내놓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님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어요 제발 찔리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 막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가난한 시골 본당 신부라 지금 피우다만 담배밖에 없다고 이것도 이거라도 갖다 피우라고 그랬더니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시부님 사순시기라 저 담배 끊었습니다. 그 강도가 끊어야 되는 건 뭘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에? 뭘 끊어야 돼요? 담배? 술? 강도짓을 끊어야 되는 거죠. 본질적인 거를 끊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우리도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해 성사를 많이 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고 그렇게 살아갔다가 죽었는데 하느님 날아가는데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 얼마나 깜짝 놀랄까. 오늘 저는 일찍 와가지고 우리 박모세 친구 이렇게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강의하는 걸 다 들었어요. 살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 대뇌의 70% 손해의 90%를 이렇게 떼어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말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럴 거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 가족들은 하느님을 믿고 의탁했어요. 생명의 신비,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느님이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낙태한 적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어? 장애인을 가졌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어떻게 뛰어버려야지. 의사가 어, 좀 장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쉽게 뛰어버려야지. 이런 말이라도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권하거나 이랬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사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지금까지 생명을 대하고 남들에 대해서 뭐 쉽게 낙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권유하거나 허락하거나 이랬다면은 이런 부분들 하느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해야 된다는 거죠. 통회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 손발이 지는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를 지는 죄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눈으로 지는 죄를 보석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가시가 찔리고 입으로 지는 죄를 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쓰디쓴 초와 쓸개를 마시고 우리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이 고통을 겪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아들을 뒀나 빨리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시부모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보석해 주기 위해서 가슴에 창이 찔리시고 그런 피아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누가 없어졌으면 누가 없다면 이게 다 사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리의 마음. 나는 회개할 게 없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먹었거나 말을 했거나 아니면 뭐 낙태 시술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용서에 청하고 또 나는 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지금 세상에는 뭐 매년 수천만이 그렇게 낙태로 인해서 죽어간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 끔찍한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의인이 돼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통회의 은총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희 본당에서 매월 첫 번째 토요일날 생명 축복을 위한 미사를 해요. 성모신신 미사 때 2014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제가 성체 조비할 때마다 어느 날은 뭐 달기 계란을 이렇게 한 무더기 놓아준 걸 보여주시고 어떤 날은 또 새 한 쌍이 정겹게 논이는 걸 보여주시고 어떤 날은 또 오리가 이렇게 호수에서 막 유영하고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보여주시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모르겠더라.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제 머리, 어깨, 온 몸에서 요 깨알 같은 아기들이 막 요정처럼 막 덤블링을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많이. 주님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사제입니다. 제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널 보러 아기 낳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생명을 축복을 주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 때 생명 축복 받고 싶은 사람들 와서 기도하라고. 지금도 매월 첫 토요일, 이번 주가 또 첫 토요일이네요. 저희 수백 명이 와서 그렇게 미사하고 또 안수받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뭐 1, 2년 된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해요. 막 5년, 7년, 10년, 13년 이렇게 막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고 그래도 안 돼서 와서 기도했는데 정말 자연 임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네. 누가 지금 저 시민 본당이 어디요 이렇게 그러시는데 네. 제 본당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죽지연 일동 하늘의 문 성당입니다. 하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성당 하늘의 문 성당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뭐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저는 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느님께 감사드리라고 뭐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 믿고 따르고 선포만 한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예?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수많은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애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거를 느껴요. 아기가 없어서 정말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그러는 모습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 그러다가 정말 10년 만에 그 아기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 아기를 안고 와서 시민이 얘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을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는다 하면은 그냥 저 사람 쓱 없어졌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 무슨 총리가 막 망언을 하고 막 그러면 저런 죽 뭐 이런 이렇게 그리고 저런 일본 사람들 딱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막 화가 날 때는 막 하다가도 주님 저 사람들도 회개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기도로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랬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때는 단순하면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또 그 미워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지금 큰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을 때 하느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 그런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용서를 청하면서 세계에 뭐 이렇게 몇 번이죠? 352번인가? 452번? 453번? 네. 453번. 네. 세계의 못 같이 찬미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 때로는 우리에게 내린 재앙마저도 사실은 은총이고 축복이죠. 거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하느님께 나아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랬다면 그런 것들이 어리석음이죠. 453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머리에 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는 세상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살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지난날에 실망하면서 살았던 삶들 이제 주님께 다시 용서를 청하며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지난날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말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보원합니다. 온전히 저희 마음에 이 시간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를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과 그런 같은 마음이 이렇게 되어달라고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 자신과 하느님과 일치되고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수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하여라, 또 단식하여라, 또 뭐라 그랬었죠?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베풀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제 삶 안에서, 제 사제생활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능한 것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만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 불가능한 것까지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저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 그 하느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큰 그 제가 사제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유럽에 성모성지를 순례했던 그 시간입니다. 유럽의 예, 그 루르드라는 곳 아시나요? 거기에 누가 발현하셨죠? 성모 마리아가 누구에게 발현하셨죠? 네, 벨레타 성녀에게 발현하셨어요. 저는 그 성지에 이렇게 방문할 때 가이드가 며칠 전부터 거기 들어가면 물도 차갑고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미리 뭘 청할지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속 기도하면서 청했어요. 묵주기도도 마치고 미사도 드리고 십자가의 길기도도 마치면서 주님 제가 뭘 청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 대왕은 지혜를 청했는데 저는 뭐를 청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님 제가 뭘 청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제로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제가 청한 것이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어요. 두 번째로 청한 것은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청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잠을 잤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제 죄를 꿈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중에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한국인 신부님을 만나서 고해성사를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청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지금 누군가 이렇게 다리, 발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청한 그렇게 이루어졌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는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부모님 너는 사제가 될 수 없다, 넌 새벽 미사 신부님들 일찍 일어나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잠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이상하게 새벽에 그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무조건 깨워주시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성당으로 달려가서 성체조배했어요. 여름에는 모기하고 싸우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추위하고 싸우면서 추위에 지난 겨울에 엄청 추운 때도 있었죠. 그때 어느 날인가 영하 15도가 넘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깨워주시는데 새벽 3시인 거예요. 새벽 3시. 그때 일어나고 싶겠어요? 안 일어나고 싶겠어요? 안 일어나고 싶죠. 인간적으로 안 일어나고 싶죠. 그래서 이부자리에서 꿈지락꿈지락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 생각하면 아 소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모님 오늘 영하 15도가 훨씬 넘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잠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단호한 목소리로 껴입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복을 두 개 껴입고 스키복을 입고 또 방한 장갑 방한화를 신고
로봇캅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그러고 왔어. 기도를 3시간 앉아있다 나오니까 온몸이 다 꽝꽝 얼었어. 그래가지고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1시간 녹이고 아침밥 먹고 또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했어. 어쨌든 저는 제가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은총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꾸 성체 앞에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천사들이 어떻게 나에게는 다가오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말기 폐암 환자가 치유가 됐어요. 병원에서 3개월 넘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시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말기 폐암 환자가 치유가 돼요. 그날 제가 성체 조배를 하는데 폐가 구멍이 숭숭숭 난 거예요.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싹 채워지는 게 보여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치유 미사 할 때 그걸 선포한 거예요. 저는 치유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치유 미사를 해요. 저희 본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렇게 치유 미사를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치유를 받아요. 그날 그 치유 미사 때 그걸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였는데 정말 더 식욕이 땡기고 운동도 하고 지금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약도 이제 안 먹고.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특히 저는 이 미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 은총을 체험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여님께서 미사를 보원해 주시겠지만은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축복이 큰가. 미사의 은혜가 정말 놀라워요. 어느 날은 이렇게 평일 미사하는데 이쪽에 누군가 머리를 치유시켜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머리를 치유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나가시면서 지금 제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미사 드리는 사이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름 뒤에 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두통약을 먹고 살았다고. 근데 두통약을 끊었다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먹어요.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 이런 치유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사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은총은 이 미사 성제 은총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듣고 또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죄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이렇게 미사 때 보원하세요. 또 내가 뭐 낙태를 했다든지 하라고 권했다든지 그런 죄가 떠오르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한 번도 기도 안 해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내 자녀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낙태된 영혼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자기 자녀로 받아주는 거래요. 기억해 주는 거래요. 하늘나라에 내 자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너는 하느님 곁에 있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를 떠난 그 영혼들과 다시 이렇게 통교를 이어가는 것, 다리를 놓는 것, 영적인 다리를 놓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이제 막힘이 없이 이렇게 하느님께 잘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주일 미사를 마쳤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시부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기가 잘못 자리를 잡아서 자기도 지금 위험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본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를 이제 수요일날 날짜를 잡고 찾아온 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병자 성사를 주고 기도 중에 기도는 미사 성제니까 내일 새벽 미사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님이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미사 드리면서 거양 성채 씨 그 자매와 그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내려달라고 이제 며칠 내일 모레면은 저 태중의 아기가 빛도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이 자매님이 찾아와 한바 웃으면서 신부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그때 신부님이 성체를 높이 드셨을 때 제 배가 꿈틀하면서 굉장히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하혈이 있어가지고 그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검진을 해보더니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미사 안에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성체 조배하는데 주님께서 양손에 끝도 없이 많은 선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주님?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줄 선물이 많다. 신자들이 미사 올 때 그냥 털레털레 오지 말고 분명한 지향을 갖고 오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이미 집에서부터 구체적인 지향을 갖고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제목이 시시콜콜해도 괜찮아. 시시콜콜해도 괜찮아.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라고. 다 말씀드려. 필요하신 분들 이따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저 뒤에서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1, 2, 3 그렇게 청하고 그 다음에 청한 거에 대해서는 이루어주셨다고 믿었어요. 한구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치유미사 꾸준히 하고 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주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상담 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 한 달은 기다려야 돼. 신청하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상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주셨다고 믿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은 치유 은총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은총,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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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벌써 잊어버리고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 이웃에 누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청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전에 어떤 그 여고생 2학년짜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냥 저는 한설득이나 주님 제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잠깐 해요. 오늘은 따로 안수식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수해 드릴 거예요. 그냥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제 손을 위해서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나고 그 자매님이 그 엄마하고 그 딸이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희 딸이 지금 여고 2학년인데 생리통이 그렇게 심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만 되면 공부도 못하고 3일 동안 2, 3일 양호실에 가서 누워만 있었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신부님이 손 얹어주고 나서 멀쩡해졌대는 거예요. 걔는 신자도 아니었어. 신자도 아니었어. 그 이야기를 우리 자매님, 본당 자매님이 그날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저도 손 좀 얹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제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수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매님도 몇 달 있다가 신부님 저는요 제가 만일에 다시 태어나면 주님 저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도 그렇게 생리통이 심했는데 그 소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 뛰어 즉시 그렇게 청했대는 거예요.
근데 그 즉시 소환 그 자매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 자매님의 믿음이 그 자매님을 구원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보고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분당에 가서 어느 분당에 가서 기도해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어떤 자매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부님 저희 딸이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20대 중반이에요. 저희 딸도 그렇게 생리통이 심한데 치유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청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서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때 치유시켜주는 걸 느끼긴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본당에 가서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아무데도 아픈 데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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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가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치유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치유 미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 가신다. 지난번에 또 어디 여수인가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여수 갔는데 뭐 저는 그냥 갔다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지만 그 중에 이제 아주 구구절절한 사람은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이 여름에도 이렇게 모자를 쓸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아픈 그런 자매님인데 그날 뭐 기도해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때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아멘해라 하니까 같이 아멘하고 또 따라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찬미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 겨울인데도 모자 안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수술 후유증으로 그렇게 머리가 추워가지고 겨울에도 이렇게 아니 여름에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지금 한겨울인데도 모자 안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인가. 또 지난번에 한번 어디 청주에 갔다 왔는데 광주에서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서른 살 먹은 아들인데 장가까지 갔는데 저산소 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그때 기도에 와가지고 같이 믿고 아멘하면서 다리에 힘주면서 외쳤는데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와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고 눈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말도 전혀 못했었는데 말도 의사소통이 통하기 시작했대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09번. 주님은 2000년 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게 다 사랑.
안수해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이따 다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우기도 해드릴 거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그러면 또 가는 데마다 다 그러셔서 제가 강의할 내용을 까먹게 되고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이따가 안수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자선을 하라 그랬는데. 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이제 시시콜콜로 한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드리라는데 자꾸 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 내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행복을 느껴야 돼. 근데 자꾸 내 뜻만 내 뜻대로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청하고 또 항구하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을 빨리빨리 해요. 왜냐하면 3시 30분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치유기도까지 탁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말이 빠르긴 한데 알아들을 수는 있으십니까? 네.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는데 자선을 할 때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선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자선하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웃을 살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선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느님과 만나는 거,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데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야 되고 더 평화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늘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누가 이렇게 하느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야 돼요. 더 즐거워야 돼요. 마음에부터 마음으로부터는 그런 평화가 느껴져야 돼요. 기도를 맨날 한다고 그러면서 요만한 일에 막 화가 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면 그게 뭔가 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선을 해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쁘고 행복하게. 저는 부자이겠어요? 안 부자이겠어요? 부자예요. 왜 부자예요? 신부님이니까. 저는 부자예요. 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 내 아버지시니까 부자예요. 하느님, 온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의 거예요. 하느님의 것. 온 세상은 다 하느님의 것이고 저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사제.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실제로도 저는 부자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재산이 그래도 땅덩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몇 년 전이죠. 그 미사지구라고 알아요? 미사지구 그 중심에 우리 아버지 땅이 있었어요. 근데 거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유산으로 받으면서 야 이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근심 덩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심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봉헌했어요. 아프리카 어려운데 다 도와주라고 그냥 줬어요. 그리고 나면은 뭐 좀 허전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사제니까 제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 축복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아 봉헌을 하든 자선을 하든 기쁘게 해야 된다. 집회에서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 봉헌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럴 때 하느님께 그 영혼은 들어 높여지고 또 일곱 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봉헌하면서 정말 그런 기쁨 행복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선하는 나누는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누려봤으면 좋겠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어느 분당 신부님이 저한테 분당 신자들 위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10여 차례 이상 분당에서 이렇게 모 본당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신부님이 굉장히 큰 돈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또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영통에 어느 본당에 빚도 제대로 못 갚는 그런 본당이 있어가지고 그 후배가 좀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또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까봐 즉시 그날로 거기 갔어요. 그 성당에 가가지고 가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본당 신부와 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거기 사무실에 다 주고 왔어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큰 평화와 기쁨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들을 이렇게 내가 뭐 많이든 조금이든 나눌 수 있을 때 꾸준히 기왕에 하는 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하든 천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십만 원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눔의 기쁨을 저는 그래서 우리 본당에 늘 이렇게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수도회나 어려운 데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신자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떤 나누는 기쁨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님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치유기도 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기도에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CD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D를 1, 2, 3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는 데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본당에 가면은 성당 짓는 데도 있고 굉장히 가난한 본당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책하고 CD하고 그냥 그거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원금까지 그냥 다. 원금까지 다. 그래도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충만하고 행복해요. 작년에 어디 성준가 가서도 다 춘천인가 어디 가서도 그냥 다 주고 오고 또 지난주에 인천의 주한일동성당 거기 와서 또 강의하면서 거기는 노숙자들을 위해 거기 굉장히 큰 본당인데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치유미사를 한 기도회를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CD하고 책하고 다 주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얼마를 도와주든 정말 도와주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원하면서 자선하면서 그런 나누는 즐거움을 행복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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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해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저는 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눠주고도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그건 나한테 덕이 안 됩니다. 정말 딱 나눌 수.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 모든 뭐 은총 은사들은 제 겁니까? 다 저는 그냥 하느님의 도구, 하느님의 것이죠. 하느님의 것이죠. 그냥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식을 하라 그러는데 단식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단식들은 아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안 하세요? 아침에 했었죠? 오늘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제 수요일이니까 오늘 단식 금욕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물질적인 이렇게 다시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병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먹는 것도 이렇게 좀 줄여서 먹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만난 집에 가도 이렇게 만나게 먹으면서 그냥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먹고 적당히 먹었으면은 아 잘 먹었다. 나머지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 보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다 그대로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단식할 때 어떤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그 보는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피정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은 또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텔레비전만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던 것이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다 금방 다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는 거를 자꾸 절제하는 거. 그것도 단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눈으로 즐기는 것들을 자꾸 절제하는 거. 그게 단식이다. 또 입으로 말하는 거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입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쓸데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입으로 너무 많은 말을. 그래서 입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영적인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하면 꼭 안 먹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예? 말을 줄이고 눈을 이렇게 절제하고 이런 것도 다 단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걱정해도 그 정말 필요한 걱정이 있는가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6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사람들이 64% 정도가 그 다음에 32% 정도는 내가 걱정을 해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 4%만이 내가 걱정을 하고 행동하면은 변화될 수 있는 거 4%만이 그렇대요. 농부가 이렇게 콩을 심었는데 거기 이제 뭐 비둘기나 까치나 꿩들이 와서 그 콩을 쪼아먹을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걱정은 필요한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필요한 걱정이죠. 하느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요. 이런 것들도 다 단식에 속하는 영적인 단식에 단식이라고 해서 꼭 안 먹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또 단식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고
또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굶주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사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 고해 성사 안 보고 미사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세례는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단식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굶주린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도 젖이 안 나오는 그 자매, 그 아기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돌봐주겠는가, 얼마나 더 큰 은총으로 바라봐주겠는가, 그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얼마나 내려주겠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불붙는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라자로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굶주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특히 고통받는 영혼에게 더 당신의 은총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내려다 주신다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을 믿고 죽는다면 언제 어떻게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세요. 하느님은 당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셔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 말씀하셨죠.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인은 설령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 결코 그렇게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첫 본당을 성당을 잘 짓고 본격적으로 사목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교님께서 너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그래서 한 달 피정을 갔어요. 한 달 피정을 갔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는 건데, 예수님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 9살 먹은 아이로 가가지고 예수님 집에 가 놀러 가는 거예요. 예수야 놀자 그러면 예수도 민재 왔구나 그러고 같이 이제 노는 거예요. 손잡고 나가서 수영도 하고 밤도 따먹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간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품에 안겨서 젖을 빠니까 난 너 미쳤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내 뺨을 때렸어요. 마귀의 유혹받는 거라고. 근데 눈만 감으면 제가 성모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도신부님께 감히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신부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간다고 나서 내가 영양이 부족해서 젖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젖꼭지가 그때 너덜너덜했대요. 상처가 있었대요. 근데 나는 배가 고프니까 억지로 젖을 빨다가 젖이 안 나오고 막 깨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상처가 깨물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도 모르게 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는 젖어도 먹다가 뺨을 맞았어요. 젖어도 먹다 뺨을 맞았어요. 밥 먹는 건 개도 안 때린다는데 간난쟁이가 뺨을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성모님을 통해서 치유시켜 주시는가 보다 그러시면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 분이셔요. 내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처까지도 치유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340번 오신신 하신 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치유의 주님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지금 이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받고 싶은 곳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십시오. 머리가 아픈 분은 머리에 손을 대고 가슴이 아픈 분은 가슴에,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마음, 예? 허리 아픈 분은 허리, 다리 아픈 분은 다리에다 손을 대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손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십니다. 자매님인데 암이 다섯 군데나 이렇게 전이 됐는데 그날 와서 기도하고 병자 성사 드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촬영했는데 전이 된 것은 전부 싹 없어지고 또 폐에 있는 암도 굉장히 작게 되어서 죽을 때까지 큰 문제 없겠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옆에 큰 병원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전신이 마비됐는데 또 그 자매님도 이렇게 기도받고 병자성사받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치유되어서 지금 또 바로 이렇게 또 봉사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능한 것만 기도하는데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살아계신 하느님께 여러분 소원을 간절히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신 신을 받습니다.
진실 빠진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만져주고 계십니다 지금 치유의 은총을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야랄라 야랄라 라라라야 야랄라 야라 야랄라야 야랄라 야라라 야라야 야랄라 야라 야랄라야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 중에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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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랄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야랄라 야랄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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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랄라야 야랄라야 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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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팔을 주님께 뻗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이렇게 다 왔는데요. 오늘 이제 주교님과 함께 주교님께서 미사 집전을 해주실 겁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네, 미사 성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영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사 지향을 두고 오늘 이렇게 기도 미사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안에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예, 치유기도의 CD가 필요하신 분은 이따 미사 끝나고 가실 때 이웃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진정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사순시기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